장학 퀴즈 드림서클 시청자 퀴즈는 오늘의 드림 멘토 유나 씨께서 출제해 주시겠습니다. EBS 장학 퀴즈 드림서클 드리머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나입니다. 네, 제가 올해로 데뷔한 지 15년이 되었는데요. 밤낮 없이 연습실에서 꿈을 키웠던 저의 10대 시절이 떠오르네요. 13살 때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. 노래도 춤도 연기도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. 잘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좌절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또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좋아하는 것, 저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해준 그때의 유나를 칭찬해주고 싶네요. 자,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Who am I? 제가 닮고 싶은 사람 중 한 분인데요.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.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. 샘 레벤슨의 이 시는 바로 이 사람이 좋아했던 시로 유명합니다.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가난에 굶주리며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사람은 훗날 죽기 전까지 전 세계 50여 개국을 다니며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한 것으로 유명한데요. 에미상, 토니상, 그래미상, 아카데미상을 모두 석권한 미국 대중문화계의 그랜드슬램 수상자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스타였죠. 저는 이 사람 하면 블랙 드레스와 업스타일 헤어가 떠오르는데요. Who am I? 나는 누구일까요? 정답 아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참여 바랍니다.